시민이 주인인 이철의 비전으로 시민 우선의 행정을 실천하고 계신 엄태준 시장님 탄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동 중리동장님 탄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호철 노인회장님 탄생하셨습니다. 정봉진 통장단 협의회장님과 강방울 통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성우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곽교식 발전협의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혜성 체육회장님과 임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현수 중리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님과 강마을 지도자님들, 정찬아 분여총회장님을 비롯한 강마을 새마을 분여회장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표창장 곽교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김영철님 귀하께서는 이천축산농업협동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민화학과 농촌 농업사랑을 실천하셨으며 특히 전국 제1위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성과 제고에 기여하여 우시지 농업발전에 공헌하셨기에 이천시 농업인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20일 이천시장 엄태준. 민방위 업무 분야에서 각각 최고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100여 개가 넘는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며 각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경기정책 공모 2년 연속 최우수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총 53건, 17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고 있다가 또 질문 시간이 있는데 예, 혹여 모를 그 상황을 대비해서 예, 부서장님들이 자리 함께 해주셨네요. 자, 한미연 여성정책과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성주 기업지원과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서희 산림공원과장님, 최동탁 도시개발과장님, 이강훈 건설과장님도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춘석 소통홍보담당관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 정담에 우리 이천시가 총 14개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중리동의 정담에는 12번째 갖는 거거든요. 이제 예, 오늘 중리동까지 포함하면 3번 이렇게 보고회를 가지면 그간의 이제 시정 보고회는 다 마치게 됩니다. 아, 중리동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고향이 이천인데 줄곧 서울에 나가서 이렇게 살고 학업을 다 마치고 고향에 왔는데 제일 먼저 와서 사무실을 여는 데가 바로 예, 이 지금 이 자리가 그 옛날 구시청 그 자리거든요. 예, 그 옆에 그 중리동사무소도 있었고 근데 바로 옆에 서희동사 오거리가 있는데 그 모퉁이에 예,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다른 두 변호사님과 함께 이렇게 차려서 이천합동법률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던 그곳이라 예, 제 마음이 옛날 생각도 나면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그동안 우리 그 자원봉사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그 민호기 센터장님이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가시더니 예, 오늘 또 중리동이라고 이렇게 예, 참석해 주셨네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중리동이 그 우리 자원봉사 이천의 자원봉사 센터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분들 활동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예, 탑입니다.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이천시 자원봉사 센터가 바로 중리동에 있어서 우리 또 센터장님도 함께 해주셨고 그러고 보니까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중리동이 메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렇게 또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 단체장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지난해 1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건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시작한 것이
네, 경제활 방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망하는 자영업자도 있고요. 중소기업도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이천시도 예,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올해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편에 걱정도 되시는가 봐요. 우리 이천시 살림이 예, 문제는 없는지 그렇게 드려도 그래서 그 단체장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또 대체로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신문에서 전국에 229개 시군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 그 도시마다 도시 경쟁력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 순위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군 자치구라고 하지만 인구 규모가 뭐 100만이 넘는 도시도 있고 예, 5만도 안 되는 그 작은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0만을 넘는 도시하고 50만이 안 되는 도시를 나눠서 50만이 넘는 도시 중에서는 어디가 도시 경쟁력이 제일 훌륭한지 그리고 50만이 안 되는 도시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훌륭한지를 따졌는데 예, 50만 넘는 도시에서는 경기도 화성이 예, 가장 도시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0만이 안 되는 도시가 훨씬 더 많은데 예, 그 중에서는 우리 이천시가 예, 도시 경쟁력이 가장 훌륭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었고 그 중심에 사실은 예, 우리 그 SK하이닉스가 내는 지방 법인세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내는 그 지방세수를 예, 그래도 알뜰살뜰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재정 안정화 기금에 넣었다가 예, 지금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 돼서 이렇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지급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예, 그동안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천시에 빚이 있었는데 빚까지 다 갚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마음 안심하시라고 드린 말씀이니까 박수로 한번 화답해 주시고요. 예, 이제 예,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 경쟁력도 중요하고 대외적인 평가, 외부적인 평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그 대외적인 평가, 특히 중앙정부로부터의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거의 3년 반을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예,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애초부터 그것을 배우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데 2019년 9월 15일 정도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지고 예, 그것이 수습될 때까지는 정상적인 이제 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2019년 9월 15일 날 장원 복숭아 축제를 이제 예, 취소하고 며칠 안 남겨놓은 상태였거든요. 취소하고 예, 돼지열병이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한 4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 20년도 지난해죠. 지난해 1월에 코로나19가 바로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강화된 방역 그 체계로 돌입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 그 상황에서는 이 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무실에 앉아서 연구만 하는 행정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답을 드리는 게 예, 그것은 마땅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이천시 관내에 존재하는 마을이 예, 421개 마을인데 힘 닿는 데까지 또 코로나가 예, 끝날 때까지 그 마을을 방문해서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 그리고 부녀회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네 분을 모시고 그 마을의 숙제를 좀 들어보자. 그리고 마을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겪게 되는 그 불편들 이 이야기를 내 생각을 가지고 듣지 말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듣고 그 주신 숙제 중에서
정말 이천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공적인 숙제가 뭔지 예, 일단 걸러내고 그러면 공적인 숙제라고 여겨지면 그 불편사항들을 각 부서별로 업무 배당을 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이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그 일을 해왔는데 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요. 한 달만 됐나? 예. 그 421개 마을을 전체를 다 돌았습니다. 다 돌고 이제는 각 마을마다 어떠한 숙제가 있는지 이장님으로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파악은 다 된 상태고요. 또 일부는 이미 해결한 것도 있고 앞으로 순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마을 간에 예, 공평하게 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천시가 앞으로 예, 발전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 발전에 나가는 데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대외기 밖에서의 평가가 외부적인 평가가 물론 중요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 시민들이 꼭 원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으로 행정이 행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코로나 덕분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그런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까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예, 고마운 마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예, 이 행정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든지 화려한 행정, 거창한 행정, 대외 실적을 너무 강조하는 행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이천시의 시정 운영 방침으로 담으면 야 좋겠다 이렇게 동의해 주시면 박수로 화답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겪는 불편들이 과연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생한 문제를 물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그 문제 해결도 되지만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예, 그 문제가 발생한 시민들의 불편의 원인들을 근본적인 원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만약에 사회적 흐름 속에서 발생한 그러한 불편이라고 한다면 그 흐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전환을 시도해야 된다는 그런 점도 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이천시가 가지는 지역적인 그 장점과 예, 지역적인 한계도 함께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따가 좀 이렇게 자세히 예, 설명을 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리동의 주요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 행복마을관리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창전동하고 모가면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400개가 넘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특히 또 어머님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르신이 아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심지어 벽에 못을 하나 박아가지고 뭘 걸기라도 해야 되고 그와 비슷한 그 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도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그것을 찾아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렵습니다. 또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같이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것을 애써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사실 공무원들보다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시범적으로 창전동하고 모가면에 설치해서 그 주민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여기서 근무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분들을 찾아다니고 필요한 부분들을 케어해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시민들은 이게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올 가을에 중앙에다가 경기도에다가 우리 이천시가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지금 2개가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14개 다 하고 싶다 그런 예산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좀 과정은 있었지만 오케이 승인을 다 받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전체 14개 읍면동에 모두 행복마을관리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이천시가 이 해당 읍면동 전체를 이렇게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그 내용도 점점 더 알차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는 많이 알고는 계신데 그래도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시민들께서 공무원들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불신이 많습니다.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왜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유가 없는 게 없으니까요. 저도 3년 반 전에는 일반 시민이었으니까 우리가 점심 식사 자리든 저녁에 술자리든 늘 공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그 마음에, 시민들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런 거죠. 행정이 운영되려면 내가 낸 세금이 없이는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야만 행정이 운영될 수 있는 건데 그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마련된 재정을 어떻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시민들 같으면 이쪽이 아니라 여기를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하고 왜 이걸 하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는 재정 아까 우리 부회장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이천시 1년 예산이 지금 1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뭐 해마다 상황에 관계없이 꼭 써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해놓고 가용 재원 중에서 일부라도 시장이 결정하거나 시의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14개 읍면동별로 우리 그 읍면동장들이 시민사회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시민사회 대표들이 특히 마을 단위의 이통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 중리동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내면 하면 좋을까 라는 것을 결정하게 하고 그 결정한 것이 주민들 전체 중에서 일정 비율을 가진 주민들이 구성원이 돼서 주민총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그거 옳은 결정이다. 그리고 순서는 우선순위는 이렇게 결정하자. 이렇게까지만 결정해주면 이천시의회에서는 거기에 구성력을 가지고 그것을 예산 편성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자치회가 더 정착되어지고 더 확대되어지고 거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저는 행정불신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정민주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지방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예,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를 이천에서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내시고 말씀을 하셔서 용기 내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게 되고 그 핵심이 아까 그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잘하면 박수를 보내주셔야 그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대표분들이 예, 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리동의 그동안 이제 완료된 사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지역 발전 사업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차량 등록 사업소,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뭐 이런 부분들은 중리 동민들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리동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명실상부하게 이천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중리 신도시가 이제 완성이 되면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명실상부하게 거기가 이제 그 행정 중심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 이천 시민들 전체가 이렇게 이용하고 거기에 그 행정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차량 등록 사업소라든지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그리고 뭐 중리동 행정 복지센터는 그렇고요. 예, 거기에 또 다함께 돌봄센터가 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해서 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리천이 복가천하고 이렇게 맞다 나아가는데 사실은 이 물이 흘러가면 결국 팔당 상수원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 팔당 상수원은 또 수도권 주민들이 마시는 상수원이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리천에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활 그 오염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걸러서 복가천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팔당까지 갈 수 있도록 예, 중리천 인공 습지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또 예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공원 역할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가지 교통 환경이라든지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예, 진행하고 있고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산리에서 고담리 이제 이렇게 왕복하는 도로가 합포장이 돼서 예, 그쪽에서 오고 그쪽으로 가는 그러한 그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군부대 요청에 따라서 대포동에 그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했고 예, 군과 그 민간이 함께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가천의 신수공간이 있긴 했는데 그것을 좀 정비를 하고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좀 더 이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는 증포동에 이제 있었던 것이 예, 행정 그 중심지가 이 중립 신도시 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전하게 됐다는 점. 그리고 여성 비전 센터, 예. 여성 비전 센터는, 저희들이 그 경기도의 그 공모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 여성 가족 센터가 이제 이천으로 오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뭐 나라도 그렇고 우리 이천시도 그렇고요.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사회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시민들이 행복한 쪽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발전을 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시민들이 점점 행복해지는 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발전을 하는데 시민들은 점점 행복하지 못한 쪽으로 갈까? 그거는 가족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마을 공동체가 점점 해체되는 쪽으로 사회 발전 과정에서 점점 그렇게 되어지니까 시민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공동체가 탄탄해야 되고 또 마을 공동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마을이 해체가 되고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가니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예, 여성가족재단이 우리 이천시로 오게 된 것은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도시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가부장적 문화가 굉장히 예, 센 나라입니다. 예, 그런 속에서 사실 세계적으로도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출산율 저하잖아요. 그 출산율 저하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꼴찌입니다. 그러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라고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다른 나라보다 더 떨어지고 이게 자꾸 올라가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는 물론 혼자 낳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아이 낳는 것은 여성이다. 여성이 낳는 건데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여자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 엄마 입장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출산율 저하 이 부분을 막을 길이 없다. 오히려 반대로 여성들이 살기 좋은 그 나라를 만들고 예, 그런 사회를 만들면 출산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 예, 그 부분이 너무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최하입니다. 이 경제력 그 수준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13위에서 11위, 11위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그런데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사실은 나라가 잘 산다는 것하고 국민들이 행복하다라는 것, 여성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가야 되고 그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 이천 지역을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야, 여성들이 활동하고 살아가기에는 참 예, 부족한 게 많구나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정말 멋진 그 여성 비전센터 예, 여성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여성들의 그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논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 멋진 여성 비전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 신도시 그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계획은 내후년 말까지인데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중립동과 관련해서는 정말 시내 주차난이 너무나 예, 심각합니다. 사실 시내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밖에서 이천 시내를 들어오는 분들 입장에서도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가야 되는데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해왔으면 이 불편이 이 정도까지 아닐 텐데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좀 못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민선 7기 들어와서 가장 그 역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고요. 이미 예, 이렇게 다 완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북샘마을 그 공영주차장은 증축을 한 거고요. 저 택시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앞에 마당이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 타워로 올려서 거기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도 역시 그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 타워를 세워서 더 많은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천 공설운동장 이 앞쪽에 주차 전용 거층물을 조성하는 것하고 남천상가의 지하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예, 남천상가 공용주차장은 서둘러서 내년 3월, 4월 중에 다 이제 정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또 위에 그 운동장도 조성해야 되고 또 거층물도 또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는 다 채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 주차 공간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주차 불편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차량 등록 대수의 3배 내지 4배 정도를 확보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기 위해서 집에 들어갈 때는 집에 주차 공간이 차량 등록 대수만큼 있어야 되고요. 또 출근하면 그곳에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점심때 식사하러 나오면 시내에, 또 저녁에 술자리하면 시내에 그만큼의 주차 공간이 필요한 건데 그걸 예산을 다 넣어서 한다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정말 꼭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능형 주차정보 시스템은 공용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거가 되어져야만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적절한 위치에 그 주차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A 공용주차장에는 몇 대가 여유가 있는지, B 공용주차장에는 몇 대 여유가 있는지, 만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림으로써 불필요한 걸음들을 줄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록동 가자리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이렇게 거기가 또 하이닉스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현대 엘리베이터도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또 이렇게 확장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교통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번에 그 서희교도 이렇게 완성을 해서 그쪽도 이제 분산을 시켰지만 이 장록동에서 가자리로 가는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또 그 교통 혼잡도 이렇게 더 덜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둘러서 내후년 4월까지 돼 있는데 서둘러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지역에 가면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전기줄이 하나도 눈에 안 보입니다. 보니까 이 땅 속으로 전기줄이 다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해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제 한전에서는 전국의 그 수많은 지자체가 있고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반을 대고 우리 지자체에서 반을 부담해서 이거를 이제 지중화 사업, 전선을 땅속에 묻는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 요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정해야 되고 한 번에 다 이렇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와서 해마다 공모 신청에 이렇게 절차에 참여해서 세 번 다 이렇게 받아내고 조금만 더 노력, 지금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해마다 이제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게 될 텐데 조금만 노력을 더 하면 중리 신도시가 좀 다 되어질 무렵에 우리 원도심도 정말 그 전보단 때가 없는 전기줄 안 보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복하천 수변공원은 사실은 욕심이 좀 많아서 그 복하천 그 구말리들을 넓게 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세계적인 도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도시의 가치가 지금 이천이라고 하는 23만 도시가 여러분들 헬기를 타고 한번 이 비행기를 타고 이천 상공을 지나가면 그 구말리들이 정말 생태 공원이 된다면 이천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멋질지 그리고 이천의 집값이 얼마나 저기 할지 따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이제 그 지주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내 땅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 복하천 천변에 붙어 있는 그 땅을 쭉 해서 이제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민선 7기 들어와서 정말 세금을 어디 쓸지를 이천시 행정부하고 시의회에서만 결정하지 말고 읍면동에서 좀 그 마을 총장님들, 이장님들이 같이 동장하고 읍면동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산을 15억씩 배정을 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을 어떻게 쓰는지 왔더니 중리동에서는 이렇게 재활용, 뭐 시설 설치 및 보수, 방송 장비, 뭐 마을 정비, 그리고 도로 정비에 이렇게 이러한 비율로 나누어서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게 시에서 이 내용들을 결정하지 않고 예, 우리 이통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요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천시 전체에 대한 이제 그 주요 사업들 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설봉공원이 거의 우리 이천 시민들의 유일하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지나치고요. 예, 그래도 아주 훌륭한 공원으로서는 거의 유일한데 거기가 또 100% 아주 효율적인 상태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인공폭포하고 음악분수를 조성해서 코로나에 지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드리려고 했더니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예,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렇게 주시는 걸 보면 저희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동절기에는 이게 또 위험성이 있어서 예, 지금은 음악 분수는 멈춰있고 봄철에 이제 이렇게 다시 열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민선7기 들어올 때만 해도 이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 도로 인프라가 좀 잘 되어져야 이천시라고 하는 지역이 발전하는데 아주 좀 튼튼한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인프라가 이천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 예산이나 중앙정부의 예산이 들어와야만 되는 것인 경우에는 우리는 답답함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쌓여 있을 때 숙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 그 3번 국도가 이천시를 관통하고 있었는데 거기 교통량이 많아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조성하면서 그것을 3번 국도로 이렇게 했는데 저 장원 쪽으로 가면서 거기 609 구간이 예, 뭐 이용하는 차량이 많지 않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이제 정부를 설득을 해서 예, 예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이 되었고요. 또 이천 시내에서 이포 가는 길이 그렇게 많이 막힙니다. 그것도 수십 년간 요청이 왔던 건데 안 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제 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서 이 부분이 예, 포함돼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좀 설계하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내년에 설계비 좀 예산을 국회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천 시내에서 대월, 모가, 설성 이쪽으로 가는 그 지방도 329 지방도 이 부분도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동 지역만큼은 우리 이천시 예산을 투입할 테니까 순위를 좀 빨리 땡겨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예, 그것이 다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 뭐 동탄, 평택, 부발, 강릉 이 가는 철도가 예, 고속화로 확정이 되었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부내륙철도도 올해 내에 부발에서 충주까지가 이제 개통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이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그 도로망에 있어서도 우리 이천시는 굉장히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고속도로보다는 철도 교통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를, 환경 오염을 덜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평택의 동탄, 평택, 부발, 강릉 이 가는 선이 그 철도가 고속화로 확정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원주에서 강릉까지는 이미 KTX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평택, 부발까지가 고속화로 이렇게 오면 여주하고 원주만 이어놓으면 이제 이천 시민들은 예, 강원도를 가는데 강릉을 가는데 굳이 차를 가지 않아도 되겠다. 수도권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철도는 올해는 충주까지 개통하지만 나중에는 충주 지나서 문경, 성주, 상주 거제 통영까지 가는 예, KTX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결국 개통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 통영 가는데 굳이 차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만 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도 강릉을 가고 통영을 가는데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철도 노선에 따라 역이 세워져 있는데 그 역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이걸 타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GTX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궁극엔 수서역까지는 가게 되겠는데 수서역에서 갈아타지 않고 환승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가던 길에 쭉 가던 그 철도를 타고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하 광주시장, 여주시장, 원주시장이 함께 다니면서 요청하는 겁니다. 설계 변경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좀 공사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예, 이건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천 시민들이 서울에 가면 9시 반 정도 되면 이제 대체로 택시를 타야만 됐습니다. 버스 타던 타고 갔던 분 얘기죠. 그러면 그때 막차가 끊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9시 반, 10시, 11시, 12시까지 좀 이천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좀 해달라는 게 시민들의 축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렵게 이제 G2100번이라는 그 광역버스가 경기도하고 이천시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천에서 잠실까지 가는 그 광역버스입니다. 했더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개통되었던 광역 노스버스 노선이 다른 지역에서는 적자가 많아서 예, 우리는 적자가 아니라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예, 하나를 더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천에서 잠실이 아니라 강남역까지 가는 광역버스를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는 양재역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광리에서 이천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강남역까지 가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고 이제 예, 얼마 안 있으면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편익이 생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성남 자원관 뭐 그 전용도로 609 구간 말씀드렸고요. 예, 동이천 IC 착공을 해서 예, 서울 가는 길이 좀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별 재난 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넘어가고요. 예,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좀 많겠지만 시민들께서 세금을 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삶이 좀 행복한 쪽으로 행정을 운영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돈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이 궁극의 시민들이 행복한 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요. 예,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쪽으로 기여한다면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여기고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에는 거창하고 거대한, 원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민들께서 겪는 불편을 해소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거부터 하자. 그리고 그것은 주로 마을 단위로 발생하니까 마을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 가장 우선시키는 행정을 하겠다. 민생 안정과 회복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 스마트 반도체 벨트는 이것도 말씀드리면 굉장히 긴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 우리 이천시는 1982년도 제정된 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 때문에 그 전에는 다 할 수 있었던 일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현대전자의 정주영 회장이 1970년대에 세운 그 공장이니까 그 수정법이 적용을 안 받아서 그걸 크게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것을 SK가 인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동안은 우리 이천시가 여주, 양평, 가평하고 똑같이 환경이 중요한 도시로 분류되어서 예, 각종 그 규제를 2중, 3중을 계속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말에 예,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그걸 세우면서 이천시는 환경도시보다 반도체 도시로서 성격이 더 강하니까 여주, 양평, 가평하고 묶지 말고 옆에 용인, 평택, 수원, 화성과 함께 반도체 도시로 묶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가 바로 스마트 반도체 벨트 예,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열심히 그 여러 그 시장들이 만나서 스마트 반도체 도시 연합이라고 하는 그 연합체를 구성을 했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공동조례를 만들기로 합의했고요.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예, 공동대응하기로 그리고 기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지원하기로 이렇게 예, 합의가 됐습니다. 예,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땅을 파보니까 신라시대 유적이 나와가지고 그거 옮겨서 하는 기간만큼 좀 이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천시가 청소년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예산이 사실은 땅값까지 하면은 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땅은 우리 교육청 소유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고요. 허락을 받았고요. 경기도하고 중앙에서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둘러서 완성시키겠습니다. 예, 도시공원들을 가급적 예, 주민들이 사는 그 공간에 가까운 곳에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주와의 갈등은 있지만 예, 그래도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더 큰 거기 때문에 예, 빨리 예, 마음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지분들의 반대는 있지만 그곳을 나중에 이제 거기를 이용하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곳이 예, 가장 편리성이 높습니다. 효율성이.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천시 먹거리 종합전략은 예,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을 쓰고 있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정된 시간이 지금 많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질문은 한 분만 받고 오늘 저기 정답의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내용은 우리 동네 각각의 건의사항보다는 평소 시장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사항은 시정에 예, 시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을에 대한 그 건의사항을 질문드릴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리유통 통장 이진진다. 오늘 이렇게 시장님 만난 데 끝에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 건의했던 그러니까 9월 8일 날 이창 시장님께서 저희 그 마을 동네에 한 바퀴 그 수내실 때 저희 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두 건의 건의사항을 건의드렸는데 오늘 또 이런 자리에서 각인시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재차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마을을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저희 시간을 가니까 너무 많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길다가 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한 100세 돼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작고 좀 소박한 농촌의 마을입니다. 또 지역 형태를 보면은 북동쪽 이렇게 보면 저희 이제 삼봉골도가 나 있고요. 또 서쪽에 보면은 그 수원으로 나가는 49도가 좀 되어 있고 남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희 마을이 엄청 뭐 잘 아시겠지만 경부산철도가 정면으로 그냥 겨가 10m 높이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동네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그렇게 좀 돼 있어서 저희 마을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잊혀진 시내권에 비해서 보면은 엄청 낙후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지역처럼 이렇게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저희 마을에 방문했을 때 저희 주민을 모셔놓고 강력하게 두 가지를 저희가 지금 건의사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건의사항은 삼봉국대에서 또 먼저 진짜 42번국도고 저희 이제 교각은 나가는 철도 밑에서 좀 도로를 내집서 하는 그런 검토사항을 저희가 지금 건의해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번 국회 그 이천 전철역 바로 앞에 그 진내 보시면은 그 지금 사실은 국도하고 접하고 있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먼저 행정구역상으로 일원동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한 9,000평 되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푸드플랜이 거기에 아마 이제 들어오는 계획을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 푸드플랜에 관련되어 있는 그 입점하게 되면은 그쪽 지역이 엄청 혼잡하고 좀 그런 그게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상기돼서 3번 국도하고 42번 국도로 하고 여기서 저희 동네에 좀 후회하여 돌아가는 그런 도로를 좀 내주사하고 좀 검토를 해주사하고 저희가 이제 강력히 좀 첫 번째로 저희가 좀 건의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 건의사항은 저희 마을 이렇게 방문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마을에서 바깥 동네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중간에 도로가 확정공사가 돼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좀 좁아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교차 자동차가 이제 교차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좀 번거롭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마을에서 이제 지수도라고 좀 이렇게 좀 협의 좀 해보려고 여러 차례 좀 협의 사항도 해봤지만은 도저히 저희 마을의 그 힘으로는 해결할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시장이 오셨을 때 저희가 힘이 안 되니까 시에서 좀 간절히 해주셔서 최저선 어떨까 해서 저희가 좀 건의됐던 거라 그거가 지금 좁아진 데서 입구까지 한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도시계획적으로 좀 편입해 주셔서 시에서 좀 강제 수요를 해주신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보다도 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좀 건의를 간략하게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두꺼운 건의를 들었던 거가 힘들고 또 해결하려는 난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생각되지만 시장님 또 넓으신 배려와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신다면 저희 지지의 수건사역이 꼭 요번께 말씀드려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꼭 간천될 수 있도록 진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척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질문 그만 저기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시청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획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이천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많은 것을 실행했고 내년도 이천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동을 찾아주신 엄태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시의원님, 그리고 함께 회상하신 시청 국과장님, 취재의 기자님께도 힘찬 박수 보내주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한 중이동 주민 서로에게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무대 정리 후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시의원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같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이후 나가실 때에도 코로나19에 의한 접촉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수인사보다는 눈인사나 주먹인사로 아시는 서로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리동 사랑해요. 중리동 사랑해요.